이제 등 근육을 강화를 해야 되겠죠. 네네네. 자, 근데 등 근육 같은 경우가 집에서 운동하기에 제일 힘들어요. 등 근육은 당겨주는 동작인데, 그쵸. 내가 맨몸으로 뭔가를 내고 다리를 당길 수도 없고 뭔가를 들고 하거나 네. 뭐 내가 매달리거나 이런 동작들이기 때문에 네. 집에 뭐 철봉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참 좋기는 한데 그런 게 없으실 경우에는 간단한 큐빙밴드 같은 거 네, 서핑하는 분들은 의외로 되게 약간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밴드나 약간 고무줄 같은 걸 이용해서 당기고 네네. 이런 동작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등 근육을 강화를 시켜줄 수 네. 있는 동작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네. 헤들링과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네. 약간 그 동작과 흡사한 동작을 하면서 정확한 자세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보통 스위머 풀이라는 동작이 있어요. 오. 스위머 풀이라는 거는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수영 선수들이 하는 풀, 당기는 네. 운동인데 네. 접영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접영 같은 경우에는 팔이 펴진 상태에서 그쵸. 앞으로 와서 그대로 네. 물살을 이렇게 가르게 되잖아요. 네네. 헤들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접영이지만 한쪽씩 하게 되는 그쵸. 경우이기 때문에 이 네. 동작을 조금 수반을 해주시면 좋은데 네네. 보통 이거는 어디에 걸어놓고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누군가 그냥 지금은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니까 네. 살짝 가운데 부분을 한번 잡아주시고 자,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수직인 상태다, 수평인 상태다 그러면 엉덩이를 조금 더 뒤로 빼주세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팔을 내 배꼽 있는 쪽으로 쭉 당겨주시면 사실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당기는 등 운동도 굉장히 많아요. 네네. 근데 실질적으로 서핑에 도움이 되는 동작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네. 이 동작이 제일 밀접하지 않을까 해서 알려드립니다. 네네. 자, 처음에 하실 때에는 엉덩이 뒤로 빼주시고 허리를 편다는 거는 위로 펴는 게 아니고 허리가 말리지 않게 허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하지 않게 네. 정확하게 기립근에 힘을 주시고 어. 뒤에 있는 광배근을 쭉 늘려서 쭉 뻗어주고 그 상태에서 가슴을 살짝 내밀어주면서 당겨주시면 자 여기에서 가슴을 내밀지 않고 당기게 되면 등이 이렇게 말리게 되겠죠. 그쵸 그쵸. 네.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 복근이나 다른 데에 힘이 들어가게 되니까 네네. 여기에서는 등 근육을 최대한 늘려주고 늘린 등을 수축시켜주면서 당겨주세요. 대신에 등 운동을 하실 때에는 가슴 근육이 상대적으로 펴져야 네. 힘이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것을 인지해주시면 됩니다. 이 동작은 좀 빠르게 하는 게 좋나요? 아니면 빠르기보다는 좀 정확하게 천천히 하는 게 좀 좋을까요? 두 가지 방법이 다 있겠지만 네. 초반에 하실 때는 천천히 하면서 내가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네네. 등 뒤쪽에 네. 어느 부분이 늘어나고 힘이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느껴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운동은 사실은 좀 천천히 자극점 느끼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긴 한데요. 서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리듬감이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리듬감에 맞춰서 이런 운동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제일 중요한 게 특히 여성 서퍼분들이 지금 되게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? 그렇죠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저도 서핑을 정말 많이 해보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있습니다. 그런데 네. 여자분들이 제일 문제가 등 근육을 쓸 줄을 몰라요. 네. 그러니까 보통은 앞에 있는 전면 근육은 자극이 잘 안 오는데 등 근육에 힘을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깨를 많이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두 가지 동작, 펴서 하는 거나 당기는 동작을 통해서 자꾸 내 등에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시면 네. 그 느낌을 아셔야 헤들링을 하실 때에도 등을 더 사용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. 그 느낌을 잡아가는 과정 자체도 일단 중요한 거예요. 네네. 그럼 패들링은 여기까지 네. 해본 걸로 된 거 알고요. 약간 좀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테이크오프가 네네. 많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랑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뭐 얘기를 좀 하셨던 네. 것 같은데 거기에 혹시 도움이 되는 동작은 어떻게 되실까요? 테이크오프를 할 때는 사실은 좀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냥 보게 되더라도 굉장히 고난이도 동작 중에 하나예요. 왜냐하면 엎드려져 있는 내 몸을 반발력을 이용해서 한 번에 일으켜야 되고 그쵸. 그리고 일어난 상태에서 바로 밸런스까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. 제일 중요한 건 코어 자체를 좀 강화를 시켜주는 동작들 네네. 그리고 코어를 그냥 플랭크 동작 많이 아시잖아요. 네. 그렇게 정지된 자세로 하시는 거는 사실은 초반에만 하셔도 돼요. 내 코어를 어느 정도 강화를 시키는 네. 어찌됐든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중심을 잡으면서 내 코어를 강화를 시킨 상태로 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. 플랭크 상태에서도 변형 동작들을 좀 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네.
그리고 하나 더는 좀 한 번에 일어날 때 폭발적으로 올라오시게 되다 보니까 보통 코어라고 말을 하는 거는 가슴 밑에부터 네. 엉덩이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. 복근과 허벅지 아래쪽, 바로 아래쪽 힘이 결부가 되어야 펴져있던 몸을 훅 당겨올 수가 있겠죠. 그렇죠. 허벅지 앞쪽, 위쪽이죠. 서고 네. 있는 쪽과 네. 하복부 쪽. 네. 여기에 강화가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해요. 네. 저도 요즘에 제가 코어가 요즘에 좀 부족하다 보니까 테이크업할 때 이게 당기는 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한 번에 당겨와야 되는데 그렇죠, 그렇죠. 거기에 대한 유연성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네. 뒤쪽에 있는 근육들 햄스트링과 엉덩이 쪽에 유연성이 부족하면 당겨오는 힘이 아무리 좋다 그러더라도 딱 막히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아까 여기랑 똑같아요. 여기는 풀어주고 여기는 강화를 시켜준 것처럼 네. 뒤쪽에 있는 근육은 풀어주고 앞쪽은 강화를 시켜주는데 보통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허리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복근이 좀 약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. 대표적으로. 그래서 아랫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보통은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 동작을 하시면 잘못된 자세로 하실 때는 또 허리가 아프게 되겠죠. 요거는 그냥 간단히만 보여드릴게요. 하복부 운동을 하실 때 제일 문제가 되시는 분들의 유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왜 저는 배가 안 아프고 배 운동이 안 되고 허리가 아프죠는 자 다리를 이렇게 당길 때 근육이 힘이 들어가겠죠 배에. 네. 근데 내릴 때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허리가 떠 있네. 이렇게 떠 있죠. 네. 이 상태는 배는 지금 배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네. 근육이 힘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. 딱 제가 이 상태인데 네, 허리가 항상 떠 있어요. 네. 허리가 떠 있다는 거는 허리가 뜬 만큼 근육에도 힘이 들어가 있고 만약에 근육에도 no. 힘을 못 주신다라고 하면 뼈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겠죠. 그렇기 때문에 아랫배가 아픈 거예요. 근데 대표님 누우면 원래 허리가 그렇죠. 바닥에 붙는 게 정상이에요? 아니죠. 원래는 이렇게 살짝 뜨는 게 정상이에요. 아, 저도 정상입니다. 네. 다행이네. 이렇게 누우면 당연히 뜨는데 중요한 건 이 하체 무게를 버틸려고 할 때 떠 있으면 배 힘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. 그러면 포인트는 네. 다리가 내려갈 때 붙여줘야 된다. 아... 힘을 안 떨어지죠. 그러면 등이 떨어지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가요? 이렇게 돼요. 네. 허리에 힘이 들어. 아, 그러면 허리가 아픈 거구나. 그렇죠. 근데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데 이 동작으로 지금 저처럼 이런 동작을 하게 네. 되면 네. 허리에 힘이 빠지면서 이제 척추 자체로 그냥 버티게 되니까 요 동작을 하실 때는 항상 떨어지지 않게 네네. 배로 받쳐주고 만약에 이게 내려갈 때 떨어진다 그럼 내리지 마세요. 차라리 이 90도인 상태에서 당기면서 힘을 주는 것만 해주셔도 됩니다. 자, 요거는 그냥 간단히 알려드린 거고 네네. 사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또 거부감도 있으세요. 오히려 그냥 편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네. 차라리 엎드려서 플랭크 자세, 플랭크 자세 많이 하시죠. 이렇게 네. 삼각형으로 네. 네, 손을 팔꿈치를 대주고 다리를 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플랭크 자세의 제일 정확한 자세는 허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돼서 엉덩이가 올라와 있죠. 그렇죠. 자 엉덩이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 동그랗게 말아주는 거. 네. 요 동작 생각하시면 저랑, 이게 안 된다. 저랑 운동을 할 때 말씀하셨던 게 이걸 앞으로 이걸 엉덩이를 그렇죠. 조여주면 되는 거죠. 엉덩이를 살짝 어떻게 보면 살짝 보통 뭐 저질춤 많이 하시나요? 그, 그렇죠. 아, 제가 움직일 뻔했어요. 엉덩이를 살짝 이렇게 말아주는 동작. 네, 그쵸, 앞쪽으로. 그쵸. 이 동작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엎드린 상태에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처음에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동작부터 하시면 보통 요가에서 보이는 뭐 고양이 자세라고 네네, 하는데 맞습니다. 허리를 최대한 배를 늘리고 허리를 안쪽으로 집어넣고 엉덩이를 빼준다는 생각에서 이 상태에서 그리고 등을 말아주죠. 등을 말아주면서 엉덩이를 말아주는 네. 이 동작을 몇 번 반복을 해보시면 플랭크한 상태에서도 이게 아니고 이 상태가 네. 가능해져요.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. 보통 이제 체육관 가면 이 플랭크라는 자세가 가르쳐주시는 분들이 네네. 상당히 많이 고문으로 이용을 하는 자세잖아요. 3분, 5분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아, 그렇죠. 이거를 3분이나 시키시는 분들이 많은가요? 저도 해본 것 같은데. 근데 이게 자세가 무너질 때까지 아니죠, 아니죠. 그러면 안 되죠. 차라리 무너지지 않고 좀 무너지지 짧은 시간이라도 무너지지 않고 정확하게. 근데 내가 3분간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도 되죠.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시간이 거죠. 시간이 중요한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부의 힘을 내가 잘 유지하느냐가 네네. 이게 첫 번째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한 번에 오는 반발력이나 밸런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가 필요하겠죠. 네네. 그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
뭐 다리를 옆으로 한 번씩 당겨준다든지 네. 이런 동작들 아니면 통통 뛰는 동작을 통해서 네네. 앞뒤로 복부에 이제 힘을 계속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보통은 이런 플랭크 자세로 버티는 거를 제일 처음 해보시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대로 허리를 말아주는 동작을 해준 다음에 플랭크를 해서 정확하게 버티는 거 진행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당겨주는 동작들이나 그래서 부에 힘을 주면서 하는 동작들 유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점프 동작들 이런 동작들로 조금 더 뭐 지면 반발력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를 시켜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테이크오프 할 때 필요한 네. 코어 근육까지 네. 지금 한번 강화하는 시간을 좀 그렇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네. 테이크오프 자세를 연습을 하실 때 제일 많이 비교를 하는 게 버피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, 버피 중에서도 결과적으로 내 몸만 가지고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. 네네. 제일 쉬운 거 하나 정도만 알려드리면 일반 버피는 양손을 이용을 하고 양발을 이용을 하겠죠. 그냥 이게 제일 스탠다드 버피잖아요. 그렇죠. 네, 여기에서 그냥 한 발만 사용을 해보시면 한 발을 들고 균형을 잡고 뒤로 한 발로만 왔다가 당겨서 일어나서 균형 잡고 바로 내려가는 거죠. 저는 이 자세는 처음 봤는데 서핑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밸런스 잡는 것 때문에 네. 흔들리는 무리나 아니면 뭐 보수 그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. 네네. 거기에서 트레이닝 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처럼 그냥 내 몸을 한쪽 발만 이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밸런스 트레이닝이 될 수 있어요. 아, 오늘 그러면 좋은 얘기 되게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서핑 네. 하시는 분, 서핑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뭐 네. 드릴 수 있는 조언 같은 거 뭐 혹시 있을까요? 일단 제일 많이 다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운동에 빠지면 다쳐요. 너무 깊게 그냥, 빠지면. 네, 제가 이 운동을 좋아하니까 좀 내 몸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장시간 한다든지 네. 아파도 아, 이 정도 괜찮아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웬만하면 아프실 땐 쉬어가세요. 쉬어가셔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서핑. 이 얘기를 저한테 좀 일찍 해주셨으면 제가 어깨가 안 아파서 서핑을 제가 좀 빨리 알았어요. 네네네. 네, 오늘 운동하는 거 도움 주신 김승현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김승현 대표님은 여기 그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팀에서 지금 오시면 만나실 수가 있어요. 굳이 뭐요? 편집할까요? 그럼 잘하세요. 알겠습니다. 오늘 네.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은 짐에서 김승현 대표님하고 서핑에 도움이 되는 운동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 서핑을 해보시고 싶은 분, 서핑을 해보신 분, 또 서핑을 더 잘하고 싶은 분, 저와 함께 섭섭